주영은 하이라이팅을 하지 말걸 그랬어요. 그냥 칠해. 죽을 것 같아요. 나보다 죽을 것 같아. 뭐 30개 있어요. 이게 3개 주는데. 그러니까 요새 게임할 때 보면은 그냥 색칠 안 하고 하더라고. 너무 힘드니까. 아니 근데 보통 서페이스까지는 다 보통 뿌리는 것 같던데요? 서페이스 뿌리기도 하고 진짜 그거 귀찮은 사람은 그냥 세워놓더라고. 옛날에 뭐 풀페인팅 안 하면 예의가 없네 뭐 이랬다 하는 것 같던데 요즘은 뭐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더라고. 서페이서라고 서페이서라도 올려놓고 오면 감사하다고. 유저가 많이 줄어서 그래요. 하는 사람만 남았으니까. 다들 그냥 재미 삼아서 아 그냥 칠해볼까 다 이랬는데 한 번 칠하고 말아버리니까 이제.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? 많이 줄었어. 예전에는 막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들어와가지고 아 워해머 이런 거야 그러면서 막 치하고 그랬거든. 근데 한두 번 칠해보고 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빠졌구나. 다시 땡크로 가고 비행기로 가고 막 그러고. 하긴 이게 너무 다르죠 기타는 것들이랑. 그 워해머 세계관을 모르면은 재미를 못 느끼잖아 솔직히 말하면. 그쵸. 그런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게임하는 방식 그런 걸 다 이해하는데 그러기에는 거의 책 한 권을 읽는 그런 수준이니까. 영어로 말이죠 심지어. 응. 근데 진짜 이거 외국 애들이랑 게임 하면은 영어는 금방 늘겠어. 외국인들 꽤 자주 출근하더라고. 자주 와, 자주 와. 진짜 자주 와. 원어민 강사부터 시작해서 주한미군에. 그래. 어차피 쓰는 단어는 얼마 안 많아. 오케이. 고고고. 나이스 롤. 유 퍼스트 뭐 이런 거 요런 정도. 딱 그런 정도밖에 안 해. 게임 할 때. 다이스 롤은 오프라인 게임 공통이지. 어, 그렇지. 다이스 롤. 워해머 뮤 중에 그런 거 있던데요. 어떤 거? 타운은 216개의 주사위로 널 맞이할 것이다. 그렇지. 역시 타운은